사막에서 내게 덤비는 녀석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원피스 카드게임 스타트덱! 왕의 부하 칠무에! 덱 이름에 걸맞게 칠무에 중 가장 먼저 루피 앞을 가로막고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크로커다일이 리더 카드인 덱이에요. 키 컬러는 청색. 이렇게 테두리 컬러로 확인할 수 있고요. 다른 칠무에인 도플라밍고, 미워크, 징베, 보아 행콕의 원작 만화 컷도 확인할 수 있어요. 옆면은 1탄, 2탄과 동일한 만화책 느낌의 디자인. 그리고 뒷면은 세트 내용과 함께 여러 안내사항이 적혀 있으니까 개봉하기 전에 꼭 읽어주세요. 자, 그럼 상자를 개봉! 안에는 이렇게 두 묶음의 카드와 플레이 시트가 들어있어요. 총 63장의 카드로 구성된 스타트덱 왕의 부하 칠무에, 리더 카드 1장, 프로모션 카드가 포함된 캐릭터 카드 42장, 이벤트 카드 10장, 둠 카드 10장이 들어있어요. 자, 그럼 세부 구성을 살펴볼게요. 리더 카드 크로커다일. 캐릭터 카드 보아 행콕, 마샬 디 티치, 에드워드 위블, 게코 모리아, 주라큘 미오케, 징베, 센토마루, 트라팔가 로, 바솔로뮤 쿠마, 버기, 파시피스타, 슈퍼레어 사용해 돈키호테 도플라밍고, 크로커다일, 이벤트 카드 모래폭풍, 밀쳐내기 압력포, 메료메료 멜로, 마지막으로 한글판만의 특별 구성 프로모션 카드 트라팔가 로. 비하를 막론하고 캐릭터 카드를 페나 덱으로 되돌리며 테크니컬한 전술을 펼칠 수 있는 스타트덱 왕의 부하 칠무에. 그럼 숨막히는 전술을 펼치러 낭만과 모험이 기다리는 원피스 카드게임의 바다로 떠나볼까요? 4장의 둠 카드를 레스트! 그리고 4코스트의 이벤트 카드 모래폭풍 발동! 7코스트 이하의 캐릭터 카드 1장까지 주인의 패로 되돌린다!